안녕하세요. 논리 체인호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논리라면 현대소설 쉽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현대소설을 어떻게 풀고 있나요? 아마도 줄거리를 암기하고 있거나 서사상의 특징, 주제 등을 정리하면서 그걸 가지고 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공부 방법을 새로운 방법, 논리로 빠르게 풀수 있는 그 방법을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자신감 있게 현대소설을 풀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간단한 원리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실제로 올해 현대소설 기출 문제를 보기를 통해서 빠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문학은 보기를 잘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처음 보는 친구들이라면 왜 보기를 잘 봐야 되는 건가요? 문학이라는 것은 메타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험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50만 학생이 똑같이 풀어야 되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논리성, 객관성이 없어서 시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보기라는 것은 작품의 해석의 기준, 논리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소설에서도 보기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이 소설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소설에서는 줄거리까지 주는 경우도 있어요. 앞부분의 줄거리든 중간 줄거리든 줄거리를 준다는 말은 니네가 소설을 줄거리를 통해서 풀려고 하지는 마. 너희들한테 줄거리 물어보는 건 아니고 줄거리를 이렇게 다 주고 있지 않니? 라는 겁니다. 만약에 줄거리를 주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줄거리를 줄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줄거리에 있는 내용과 여기 보기 내용을 연결시켜서 읽도록 하면 됩니다. 보기하고 줄거리를 잘 보게 되면 핵심이 더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줄거리가 이 논리 기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게 되겠죠. 그리고 이두 개를 토대로 이제 선택지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일일이 줄거리를 암기하는 건 사실 미련한 짓이고요. 우리는 EBS에서 나오든 안 나오든 어떤 거든 풀수 있답니다. 시험이라는 건늘 조건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기와 줄거리인 것이죠. 그걸 더 자세히 풀어놓은 게 선택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설이 시가문화하고 조금 다른 건 소설의 핵심은 인물이잖아요. 그러면 보기, 줄거리, 선택지를 통해서 인물의 관계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자, 체인호 논리는 한두 단어만 보고도 쫙 핵심을 풀어가는 힘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기나 줄거리에서 개똥이가 나왔는데 개똥이가 소장농이네요. 그거 딱 보는 순간 이 소설 끝났습니다. 소장농으로 나왔을 때이 갈등할 수 있는 인물은 딱 하나, 지주 또는 지주를 대신하는 마름 이런 정도입니다. 왜 여기에 바로 그 갈등 구조로 뭐 독재 정권자라든가 또는 회사 사장님, 사용자라든가 지식인이라든가 올 수가 없습니다. 논리 범주상 소장농은 뭡니까?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이죠. 그러면 땅을 빌려준 사람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개똥이는 그러면 소장농이지만 긍정적인 인물들이고 플러스 인물이고 지주는 이들을 착취하는 마이너스 인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설은 분명히 갈등이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러면 왜 갈등을 하지? 이것도 논리로 끝난 거예요. 얘가 소장농이기 때문에 얘가 할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죠. 소장료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지주는 뭔 소리야? 내릴 수 없어?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서 이들의 갈등 구조가 벌써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설은 여러분 빠르게 쉽게 풀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과제로 이걸 주어져서 정확하게 인물의 관계도를 그려왔는지 써오고 저희는 그것을 일일이 1대1로 다 빨간 첨삭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소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힘을 보여드립니다. 두 번째가 문제 푸는 순서입니다. 체인호 캐스트를 계속 보다 보면 순서를 굉장히 강조하죠. 당연히 논리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보기 문제가 3번 문제로 나오더라도 일단은 보기 문제를 제일 먼저 풀어야 되겠죠?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왜? 여기에 소설의 핵심이 다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감상 문제로 갑니다. 감상 문제에서는 보통 이건 인물 문제예요. 개똥이는 어떻고 소똥이는 어떻고 쭉 나옵니다. 그러면 요 보기 내용을 가지고 이 감상 문제에서 소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만약에 선택지 1번과 2번을 소거했다고 칩시다. 그런 다음에 나머지 선택지를 생각하면서 지문 독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 독해할 때는 앞에 나와 있는 감상 문제에서 소거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찾으면서 빠르게 독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독해하는 중에 이걸 찾으러 내려가는데 특정 단락 A를 물었다. 그럼 이 특정 단락 A도 앞에
보기를 토대로 특정 단락을 보는 것이고 그랬을 때 A 단락 독해가 끝나면 바로 문제 풀러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문을 다 읽어 내려오면 감상 문제도 끝나 있고 단락 문제도 끝나 있고 보기 문제도 벌써 답을 낀 났죠. 그럼 이제 서술 방식도 동시에 다 끝날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지문 독해가 끝나면 동시에 문제도 끝나 있을 정도로. 그렇지만 만약에 감상 문제를 봤더니 보기를 통해서 바로 정답이 나온다면 사실은 지문 독해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지문 독해가 생략이 되고 바로 특정 단락 부분만 가서 정답을 찾으면 되는 경우죠. 그럼 굉장히 빠르게 문학이 끝나는 거예요. 보통 저희 수강평을 보면 문학 20분대 들어오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 친구들조차도 초반에는 문학을 다 수강평을 보면 35분, 40분 걸린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다 20분대 안으로 들어오고 동시에 문학 공부에 대한 시간을 그렇게 쏟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논리만 익히면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추천 순서는 역시 보기를 먼저 봅니다. 보기를 먼저 보고 문제를 쏙 봤더니 감상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문 다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 감상 문제가 거의 종종 안 나오거든요. 50% 나오고 50% 안 나오는데 그럴 때 보기랑 줄거리를 기준으로 특정 단락 부분을 갑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단락 가기 전에 또 미리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를 통해서 왜 바로 정답일 확률이 50%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답이 만약에 바로 안 보였다면 이제 특정 단락 A면 A 부분만 가는 거예요. A를 가더라도 이 보기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A 봤더니 개똥이가 얘기하고 있네. 근데 개똥이가 얘기하는데 개똥이가 소장룡이었는데 그럼 이걸 가지고 가면은 A 부분에 나오는 내용은 소장룡에 대한 괴로움 깎아달라 이 내용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벌써 보기를 통해서 특정 단락에 뭐가 나올지 인물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서술 방식은 우리가 보기, 특정 단락, 줄거리 통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줄거리 봤더니 나가 나왔네요. 나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은 안 나와. 그럼 이건 1인칭 주인공이죠. 또는 보기를 봤는데 나가 나오는데 내가 개똥이를 주로 설명해. 그러면 이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개똥이가 주인공이니까 1인칭 관찰자구나. 그럼 지문 아니고도 답이 나는 거죠. 그런데 보기나 줄거리 봤더니 나라는 명칭이 전혀 안 나와? 그럼 100% 3인칭 전직 작가 시점이죠. 이런 것들을 저는 현장에서 많이 연습을 하고 과제로 또 연습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 3월 학평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 문제 푸는 순서와 보기 보는 능력으로 여러분 소설 가볍게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실제로 작년 수능 기출을 어떻게 한번 해결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풀지를. 줄거리 있는지 쑥 봐. 줄거리가 없네. 빠르게 와서 일단은 보기를 보는데 어떻게 풀지를 설정해. 보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오동나무라는 소재의 기능을 물었고 A부터 E 다섯 개나 되나 치사하게. 적절 감상 문제야. 근데 역시 그럼 인물 문제야. 그럼 니네는 선택을 해서 나는 보기를 보고 그러면 여기 2번 문제 선택지를 보고 이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A, E 나오면 풀고 오동 나오면 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4번 먼저 보시고 전체 맥락을 잡은 다음에 집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은 집의 구조, 주변 환경, 거주 기간 등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럼 어떤 집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면 집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네. 이 정서가 달라지는 건 세 가지가 있다. 집의 구조, 그러면 집의 구조가 어떤지 설명하겠네. 그에 따른 정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정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 정서 얘기하겠 때 집에 대한, 그럼 어쨌든 집에 관한 얘기야. 이 작품 난 모르지.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 내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충분한 시간 동안 쌓은 경험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를 형성한다. 그럼 어쨌든 똑같은 말이지 이거. 집의 구조, 내부고, 환경, 외부지, 관계를 맺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그지 뭐. 이걸 가지고 이 경험들이 집에 대한 정서,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정서, 요거 가지고 현재 집에 대한 거. 그 정서가 뭔지 모르겠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속 반응에도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러면 지금 이 비문학이야, 비문학. 큰 틀이 현재의 집과 뭐에 관한 관계야? 낯선 집에 관한 관계인데 낯선 집에는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둘의 관계네, 둘의 관계.
쓰러지는 빛은 이사할 처지의 노인 한 가족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얘네들은 여기에서 낯선 여기로 이사할 처지의 노였네. 지금 이게 끝이네. 이사할 처지의 노인,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인 반응. 그럼 이걸 핵심은 이 집에 대한 아직 안 나왔지만 이 정서적인 반응은 어떨까? 풀었을까? 마이너스일까? 여기도 영향을 미친다며, 그건 낯선 집에 대해서 이런 걸 보면서 풀었을까? 마이너스일까? 이렇게 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네. 이건 뭐 누구와 누구의 갈등도 아니네. 뭐 그냥 두 공간에 대한 관계 얘기네. 뭐 하나 풀어서 하나 마이너스겠지. 뭐.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여기네. 그럼 이 집이 지금 현재의 집이 천변 집이네. 이사할 처지의 노인 현재의 상황을 불편하게 여긴다. 이사할 처지의 노인 걸 이사할 처지, 이사할 처지를 불편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맞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네. 여기 플러스가 되고 지금 집이. 아, 지금 집은 좋은데 이사 가야 돼? 그럼 짜증나지. 집을 고치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옛날 집인 거지.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천박한 집의 여건이야. 천박하대. 집의 여건이 천박해. 마이너스잖아요. 그는 보는 것에서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여 거주 환경이 변화. 거주 환경 변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지. 적응하여 낯선 공간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나의 생각. 그러면 여기 천박한. 그러면 낯선 공간이 지금 여기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마이너스에 친숙해지고자 하는 건지. 근데 지금 이 낯선 집이 보니까 집의 여건이 천박한 것 같은데. 그럼 잘 모르겠으면 아직 마이너스 모르겠으면 내비둬. 그러면 얘만 뭐야 지금. 친숙해지고자 하는 건 플러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낯선 집에 대해서 마이너스 집인데 친숙해진다라는 건 여기를 플러스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서걱거리는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의 차이. 환경의 차이라는 건 하나는 서걱거리는 소리, 하나는 불규칙한 마찰음. 그럼 하나는 차이니까 플러스 돼. 쉽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가 될 거야. 모른다 그쵸? 두 집에 대해 내가 느끼는 친밀감의 차이. 그러면 친밀감의 차이니까 분명히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두 집이라고 말했으니까 논리범주. 하나의 소리는 천변집, 하나는 이사갈 새로운 집. 근데 그 두 집에서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아직 모르겠는데요. 창문을 막아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을 일으킨다. 그럼 이제 여기서 결정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거와 다른 반응을 일으키는 게 얘잖아. 창문 막아버렸고 방은 채광조차 되지 않고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이건 확실하게 마이너스잖아. 지금 창 막은 게 좋아요. 저는 빛이 안 들어오는 게 좋은데 우울한 거죠. 제가 악마적인 성질이 있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지만 이건 지금 마이너스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야. 다시 이 마이너스 속성은 잘 봐. 조건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라는 게 이 집에 살고 있는 정서가 여기 아니고 이게 새로운 집이라는 거잖아. 이 문맥이. 그럼 새로운 집은 마이너스라는 건 확실해진 거잖아. 다른 거니까. 그럼 계속 봤더니 지금 새로운 낯선 집은 마이너스라는 분위기가 가고 있단 말이야. 그럼 잘 모르겠으면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다고 한 것은 잘못 날아든 참새야.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하는 심리.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잘못 날아들었으니 낯설어하니 마이너스인데 얘는 뭐 한다고 해서 낯선 공간에 대한 친밀감? 그럼 부딪히네. 근데 봤더니 자 이걸 토대로 보니까 뭐야. 얘도 봐도 뭐 확실히 새로 이사할 집은 낯선 공간은 마이너스라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이걸 가지고 또 치고 올라왔더니 야 이거 마찰음이라면 마이너스 집이어야 될 것 같은데 친밀감 차이라면 그러면 낯선 집은 친밀감 마이너스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됐지? 뭐 이사할 처지에 놓은 현재 상황 불편하게 여긴다는 말은 그럼 이사할 집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근데 이사할 집이 천박하다고 해놓고 뒷부분에서는 오히려 친숙함에 적응한다고 되어있네. 이렇게 답은 2번이지 뭐 이거. 그럼 이걸 딱 보는 순간 이 소설은 다 끝났어.
나는 지금 어디 천변이라는 프러스의 집에 살았는데 난 이제 어디로 이사가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창문을 막아버렸고 채광조차 되지 않는 집으로 가는 거야. 어쨌든 낯선 집으로 가는 거야.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이사를 가는 거야. 그럼 이것만 가지고 움직이면 돼 이제. 다른 거 없어 이거 소설이. 그러면 이제 1번 한번 선택지 먼저 보고 지문 가면서 A, 이렇게 한번 오동나무 찾아보겠습니다. 사람 나오잖아. 영익은 가족의 사항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거. 분명히 드러내는지 안 드러내는지. 누구? 영익이 나오면 요거 찾으라는 거지. 가족의 사항은 뭐니? 이사 이제 보기 생각해. 보기. 이사할 처지에 놓인 거잖아.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한다. 어머니 나왔어. 그럼 어머니 나한테 보면 돼. 어머니.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근황을 궁금해하는지. 아 복잡하지? 이게 알 수가 없네. 그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근황을 궁금해하는지. 1인칭.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럼 동생의 말을 듣고 알게 됐는지 아닌 건지 이거 잘 보고. 시장 안에 가게들은 이건 땡땡 따옴표가 있네.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다.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인지.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대던 번화한 동네였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모른다는 전제하에 전혀 읽어가면서 요거 찾는 게 초점이야. 일단 1번이 초점이야. 어차피 ABCD는 나오면 바로 풀면 되니까. 그리고 오동나무 생각하고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에 가게들. 요즘 수능이 시간 줄이라고 이렇게 다 표시를 해줘요. 우리가 표시한 게 아니고 시험지 표시가 돼 있어. 그럼 시장 안에 가게들 하나 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커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이나 생선 그리고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하나 둘씩 시장 가게들은 문을 닫고야. 그러면 1번 몇 번이지? 지옥? 지옥 바로 가게 했잖아. 바로 가게. 지옥 가게. 시장 안에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게 사는 모든 게 아니라 문 닫았네. 이런 거 왜 내는지 몰라. 1번 같은 문제는. 지금 다 표시를 해줘. 사실은 크게 다 안 읽어도 되는 거야. 빠르게 읽어가면 되거든. A. 그 모양을 이만큼에서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카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트 불빛이 마침 난간에 무슨 꽃등처럼 파루가 A. 내가 그걸 바라보고 있네. 리어카 장사꾼들 바라보는 거. 이만큼에 서서 바라보면을 보면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 왜 한 거지? 바라본다면 지각하는 거. 작품하고 아무 상관 없다는 거야.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는데 모르는 사람도 그걸 알게 됐다. 벽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반복했네. 바로가. B. 호명하는 아주머니, 아주머니.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해서 그 호칭이 두드러져 보이도록. 아주머니, 아주머니.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어쩌고저쩌고. 무슨, 되었다. C.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온 오동나무 씨앗이 앞뒤집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에 불려갔는지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는 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오동촌이라고 별명 지었고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 동네의 호사였다. 내가 우리 오동나무가 날아가서 이 동네 전체로 이제 퍼지게 한 거지. 내 생각이지 호사라는 거는. C. 나와 우리 같은 편을 상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내면. 여기는 호사야 라고 생각, 자기 생각이지. 아버지가 어머니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행 후에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인데 동네 뒤쪽으로 산쪽이 어쩌고저쩌고 앞쪽으로는 흰모래 어쩌고 시냇물 흐르며 시골이네 산골이네. 거기다가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 전 그때만 해도 부성밖에 한적하고 비난한 가난한 동네였다. 몇 번 지으면 되니? 북쪽대던 번화한 동네가 아니고 천변은 가난한 동네였다. 시골이었다. 산이 개천이 있었다. 이렇게 4번 5번 지으면 되는 거지. 지어가는 연습하면 돼. 지어가는 연습.
D도 봐야죠. 아까 D 동시에 D도 동네였을 것이다. 리을 것이다 라는 건 추론하는 거지. 추측 된 거지. 그럼 다 5번이네. 물론 우리도 중간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하게 자라는 오동나무는 이제 오동나무 나은에 집중해서 보면 되겠네. 6월이면 시간이네.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으로 꽃을 피웠고 6월에는 꽃이 피웠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그럼 시간이 오래됐다는 거겠지? 나보다 더 오래? 나를 낳으시던 애 지팡이만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시며 기념하라고 했다. 기념이라고 했다. 처음엔 저게 자랄까 싶었단다. 그러던 게 이듬해는 키를 넘더라. 해마다 이름 보면 잎사귀 이렇게, 초이르면은 이렇게, 그리고 가을에는 이렇게 무성한 잎사귀. 되지? 그럼 이거만 오동나무 설명했잖아. 그럼 오동나무 바로 와. 나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 봄에는 뭐, 6월에는 뭐, 여름에는 뭐 이렇게.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많아. 1번 답. 나머지는 왜 답이 안 되는지 볼까? 그러면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은 아니지. 그냥 오동나무 꽃잎 이걸로 호사를 누리는 거지 경제는 아니고. 어머니가 결혼한 후에 심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심은 거고.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하는 별명? 아니고 내가 지은 별명이고.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을 이웃과 나눌 생각이 마을 곳곳이 아니고 우리 집 앞마당에. 근데 퍼져서. 잎사귀는 서걱거리는 소리가 골목. 아까 서걱거리는 소리는 그러면 천변 집에 있을 때 나무 오동나무 소리는 천변 어기에서. 어머니는 이제 어머니 나오네. 물거리로 내 눈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문득 고개를 들어서 영욱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4월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드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고. MCD 2. 4월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물었으니까 누가 답하는 거니? 내가 답하는 거지. 자, 아까 보기에서 나가 나왔어. 이거 몇 인칭이니? 1인칭. 오늘 좀 이따 배우겠지만 나가 나오는 순간은 무조건 뭐야? 시점은? 1인칭이야. 나가 이퀄 서술자야. 누가 한 말인지 명시되지 않은 걸 보면 누가 말했다 이런 말이 없지만 대화 상황에서 말한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 말한 이가 곧 서술자잖아. 서술자가 곧 누군데? 난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배우겠지만 보기나 뭐 줄거리나 선택지 봤을 때 나가 나오면 이건 1인칭이다. 그럼 나가 이퀄 서술자다. 근데 어머니의 답하는 건 나다. 그럼 나 이퀄 서술자다. 다르지 않지. 그러니까 1인칭 서술자인 걸 물어본 거 이렇게 다르게 물어본 거야. 내가 하는 말이야. 자, 어머니 지금 거기 불빛 한 마리에 저기 영희가 있는데요. 나는. 그래서 나야 1인칭. 나 1인칭 서술자.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조회고 그의 공부하는 데는 오른쪽이지. 기린동 중쪽에는 절이야. 공부하는 데. 여기서는 잘 보지 않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었고 어디 어쩌고저쩌고 했고 어머니다. 동생 영희기는 벌써 2년째 산속 절에서 돗 닦는 게 아니고 사법고시 수능 공부하네. 그래서 여기 어머니는 출가, 아들이 출가, 스님 머리 깎은 게 아니고 사법고시 하고 있는 거지. 난 동생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어머니 말을 듣고 아는 거네. 그럼 다음 1번이네.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동생.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는 말을 듣고 이사의 상황을 알게 되고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무 말이 없네. 내가 점점점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가 그냥 산으로 올라갔다. 내가 그냥 돌을 닦을까 머리 깎을까 이런 얘기였지. 그래서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았네. 점점점 하고. 됐네? 그럼 이제 다 아니고 되는 거지 뭐. 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면 되겠네 라는 거지.